우리 당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0조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변종 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면은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정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서 이렇게 쓸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정부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구제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부 복지 그 수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끝난 후에 직후에 추경을 해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럼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되 실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수위태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런 인수위태부터 준비를 해서 제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은 100일 안에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럼 지금 추경에는 어쨌든 반대한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저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제가 50조 얘기를 했을 때 퍼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법률안이야 우리 의원들이 제출해서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지만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먼저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꼭 뭐 제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아 이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돈 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지수화 등급화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설정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은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